네, 넬도필식 애청자였다면 오늘의 이 연고점, 하지만 불안했던 이 시장 아마 대비 잘 하셨을 겁니다. 고점 찍고 하락 전환해서 다소 아쉬운 오늘 시장이었는데요. 시장 이야기 김도영 전문가와 더 깊게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패스기 김도영입니다. 네, 오늘은 참 궁금한 게 많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도 참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LG화학이 배터리 부문을 분할 상장 결과가 내일 난다고 하는데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1등 이것을 호재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악재로 가져갈 것인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도 참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며칠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인버스, 고버스, 순매수 1위 혹은 2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 봐야 할까요? 제가 지신 거죠? 네, 하나씩 네.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볼 때, 제가 프로그램 쪽 수급 추이를 좀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연기금이 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반응을 하겠다라고 표현을 드렸었죠. 오늘 연기금이 출발됐던 모습이 어떻게 됐었죠? 매도의 쪽 출발이 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매수 포인트를 잡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부분이었고, 오후장 들어와서 또다시 이제 급하게 들어왔지만 마지막에 시장 방어를 누가 했냐면 연기금 좀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다시 한번 파악을 할 텐데요. 결국 내일 전략도 똑같은 부분에서 이 수급이 출발되는 모습에 프로그램 쪽 차익과 비차익 쪽 추이를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오늘 당일 추이 쪽으로 놓고 그냥 단순하게 보더라도 수급적인 부분에서 저는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조금 복잡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요건 저는 진통으로 좀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왜냐하면 이게 종목을 매수를 하는데 마켓은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고점 매도 부분을 계속 잡아들이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오늘 선물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상당히 아침부터 거의 쉬어가고 있는 부분이었고 올라가도 텅텅 비어 있었으니까 올라가봤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면서 결국은 미결제 자체가 축소돼서 마무리됐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계속 징후가 되는데요. 아마도 오늘 시장을 놓고 보면 앞에서 이제 세 번째 질문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인버스 부분, 일명 고버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최근 들어와서 특히나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 역사적인 확률 데이터를 놓고 보면 여기가 또다시 코로나19 새롭게 만든 갭 연속성 시세거든요. 오늘 드디어 그갭 시세에 대한 연속성이 일단은 해제가 됐습니다. 10거래를 넘은 상태에서. 그 이후에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8월 13일 날 최고점에 곡시점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고점이 오차범위 안에 들어왔고, 그 다음 어제 미국 다우 선물 지수라든가 다우 전체 위치를 놓고 보면 가장 늦게 상승을 했던 녀석이 가장 빠르게 되돌림이 나오고 윗꼬리를 두들겨 맞고 끝났다라는 거겠죠. 그런 부분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이 고퍼스 포인트 자체적으로는 지금 신규적인 부분에서 위험 해치 쪽으로는 좀 들어갈 만했다. 적절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또 음모론 쪽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것 때문에 시장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아쉬운 건 뭐냐면 저도 고점은 이제 풀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란톡뿐만 아니라 가족방에서도 표현이 되는데요. 뭐냐면 코스피 시장 쪽으로 잠깐 놓고 볼게요. 코스피가 지금 현재 우리가 월봉으로 놓고만 보더라도 이번에 고점 자체가 2,500을 탈환을 못했죠. 그러면 2,500이 여기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다시 한번 그 마디 부분에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다이렉트로 2,500을 넘어서 2,600까지 이렇게 카더라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오늘 움직였던 현대차까지 한번 엮어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오늘 제가 시장 쪽에서 놓고 판단을 해보는 시장의 대장. 그러니까 오후장에 이제 루머는 있었습니다. 카더라 통신이 있긴 있었는데 실제 퉁 떨어질 때는 투매성이 나왔어요. 실제 종목군에서 정확하게 나왔고요. 네, 그 부분에서 이제 되돌림이 지수 쪽에서 먼저 해줬는데 종목군들이 거기 나온 뒤에 추가 연속적인 투매가 없었으니까 일시적인 심리가 위축된 투매만 있었거든요. 좀 복잡스럽죠.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이 하락 부분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아차 부분이 이제 현대차 이후에 기아차인데요. 보시면 지금 신차 부분까지 효과까지 놓고 봤을 때 일단 실적 빼놓고 나가자고요. 출고량 빼고요. 그다음에 불량률 빼고 일단 단순하게 보자고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계속 재료가 있는 상태들 현대차하고 기아차가요. 그런데 계속 다중고점 형태라는 거죠. 시원하게 뽑아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특징 쪽에서 또다시 이제 현대차만 놓고 보더라도 올라가더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더더욱더 삼성전자 한번 보죠. 외화필 6만 원이라고 표현된 뒤에 갭으로 띄워놓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 지금
전 세계 이목을 집중해 본다라면 만약 제가 이제 외국인이라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계약서에 도장 찍은 것들에 대한 발표들 지금 나타났죠. 그런데 삼성전자 여기에 갖다 놓는다고요? 역사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번에 고점 쪽? 네. 6만 2천 원이네요. 이때 올해 초입니다. 올해 초에 반도체 업황 부분에 4차 산업 얘기하면서 갔을 때 이때 부근에 생각하면 지금 재료가 이때보다 약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더 좋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못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올라가는 척 보여주고 있지만 막아뒀어요. 고점이. 그러니까 결론을 내보면 코스피 기간 쪽에서 2,500원 지금 여기서 다이렉트로 무조건 빨리 못 돌린다라고 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에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오늘장을 정리를 해보겠고요. 자, 오늘 이제 전 세계 1등, 참 1등이라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이 이제 정말 친환경 쪽 관련돼서와 함께 2차 전지 쪽에 대장 역할을 받았는데요. 자, 요거 내용 뭐였나요? 내일 결론이 나지만, 케케무군 이제 뉴스들이었죠. 불안감이 좀 됐던 것 같은데요. 역시나 이제 심리 부분. 전 요거는 자의적인 해석이 좀 잘못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최근에 발생되었던 솔베린과 솔베린 홀딩스 케이스로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요. 물적분할입니다. 물적분할이라는 것은 LG화학 이 동사가 지분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거고요. 지분 평가 이익도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걸 나눠볼게요. 하나인데 A인데 이게 B와 C가 되는 게 아니라 A가 되고 A에서 B가 나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급락이 나오는 건 이 핑계적으로 시장에서 만약에 자의적에서 급락을 만든다. 저는 지난번 우리가 작년 여름 때 했던 NC소프트 그다음에 또 한 종목이 있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급락 부분을 저는 오히려 매수를 잡겠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이야기와 또 LG화학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내일장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그 전에 AS부터 하고 넘어갑니다. 먼저 첫 번째로 WK임즈입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6% 가깝게 올라가고 있고요. 또 인텔리안테크도 10%대, 콜마 B&H도 8%가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AS도 좀 해보고 이제 내일장 전략도 탄탄하게 세워주세요. 제가 이제 리뷰를 잡을 때 수익률 부분에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실제로 대응하기 위한 리뷰만 잡는다고 말씀 좀 드렸죠. 그러니까 손실을 해야 될 때, 손절을 쳐야 될 때는 손절 비율도 잡지만 일단 시간을 두면서 잘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WK임즈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을 동반해서 올라왔지만 지금 볼게요. 큰 그림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뚫어나가지 못한다 재료 대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한 번은 팔고 가자라는 비로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이겠고요. 8만 원 기준으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어제도 조금 리뷰를 잡긴 잡았는데요. 확산이 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갭 부분을 활용해서 정리를 한다라는 부분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래도 갭 시세가 없는 상태의 지수와 마찬가지로 붙어서 껌딱지로 출발이 됐거든요. 아마도 분명하게 다 매도를 하고 나오셨으리라 다시 한번 리뷰를 잡고자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시장에 이제 강세 종목군으로 이제 어찌됐건 급락 이후에 다시 단기 고점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 부분을 제안을 하면 됩니다. 내일자 기준인데요, 이 두 자리를 이렇게 놓고 볼겠는데, 우리가 좀 편안하게 본다라면 결론적으로는 3만 300원 정도 기준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탈을 한다면 장중 부분이라도 일단 빠져나오고 다시 한번 보자. 종목 교체 부분으로 체크해보자 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내일도 저는 반복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프로그램 쪽으로 계속 가져가도록 하겠는데요. 연기금발 쪽에서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계속 지속되는지 매수 쪽으로 바뀌는지 오늘 지금 종가상에서 매수 쪽으로 지금 제가 들어올 당시만 하더라도 매수로 들어왔었고 매수로 딱 방어 쪽에 하나 들어왔었거든요. 시가총액 상위권 쪽으로 지수 방어 쪽으로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내일 저는 아침 대바람부터 초반부터 매수 공격을 좀 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매도 출발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 종목분들을 조금 트레이딩하러 들어갔다가 시장이 오후 들어와서는 더욱더 급변동이 좀 많이 생겼고, 윗꼬리 패턴이 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윗꼬리에, 손실이 좀 가중되는 패턴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오후장은 도전을 했다가, 그냥 취소를 하고 오늘은 단기 매매는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포트폴리오만 구성해서 갔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연기금발 수급 좀 따라가겠고요.
내일 폐기물하고 콘텐츠도 연속적으로 좀 나오니까 긍정적으로 보면서요. 어제 이제 시간 관계상 종목을 못 해드렸는데 오늘도 시간이 타이트하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종근당 트레이딩 쪽으로 보면서 유럽 쪽에서 학회 발표 쪽이 조금 임박해 있으니까 관련주 주도에 대한 대응력으로 해서 트레이딩 바이 쪽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 쪽으로 이제 크리넨 사이언스입니다. 돌발적으로 올라왔고 매물을 잘 소화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내 눌림목 매수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시장 이제 오늘 뭐 카더라하고 해서 좀 반대 수급이 있을 것 같은데 요거 폐기물하고 같이 지금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더 말씀을 좀 못 드리는데 남해안 비료 관련 쪽으로 해서 매매 트레이딩 쪽 본다. 오늘 윗골이 맞았기 때문에 매물대 소화하니까 눌림목 매수 타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식 전문가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전략 드렸는데 이걸 참고하셔서 내일 또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